자, 그러면 이제 동아시아사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시작에 앞서서 좀 이제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넘어갈 거는 동아시아사의 경우는 그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없었던 과목이고 지금 학교 현지에서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도 좀이 자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마 많이 힘들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좀 감안을 해주시고 수업 그이 이야기를 좀 한번 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 입장에서도 동아시아사는 그 같이 풀어보는 관점으로 동아시아사는 한번 그냥 같이 풀어보기로 할게요. 동아시아사는 같이 풀어보는 걸로. 참고로 동아시아사의 범위는요, 한국, 일본,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까지가 동아시아사를 다룬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1번. 큐레이터가 소개하는 동아시아의 선사 유물. 조금 크기 조금만 줄일게요. 왜냐면 스크롤이 너무 왔다 갔다 한다. 이 정도 크기도 괜찮을라나? 확인 좀 해보고. 이 정도 크기면, 이 정도 크기면 뭐 보여. 오케이. 자, 이 정도 크기면 보이고요. 자, 신석기 시대 곡물 저장 및 조리. 자, 가하 사진, 한반도의 대표적인 유물을 찾으래요. 비스듬한 줄이 일정한 형태와 간격을 나타냈음. 정답 3번이죠. 비살무늬 도기. 자, 2번. 자, 가해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가해 군대가 고조선을 침입하니 우거왕은 군사를 보내 험준한 곳에서 대항했다. 가는 전한이죠. 그 중국 전한에 대한 설명. 안남 도보, 장건 대월집 파견, 백강 전투 왜 격파? 정강의 변. 정답 2번이죠. 동쪽으로는 고조선을 정복을 하고, 그, 서쪽으로는 비단길을 개척을 하죠. 3번. 3번은요, 진황실이 쇠약해져 중원이 소란해졌다. 흉노 등의 여러 유목민족이 황하와 낙수 지역에 들어온 이후, 진의 수도를 뺏고 능묘를 파괴했다. 황실의 일족인 낭야왕 사마 예가 도망하여 형주와 양주 사이에 나라를 세웠다. 동진을 세웠죠. 자, 이 시기에 전개된 사실. 이 시기에 전개된 사실. 정답은 5번이죠. 한족이 강남 지방으로 대거 이주했죠. 서진이 망하면서. 서진이 망하고, 동진으로, 동진이 재건이 되면서 내려왔고요. 4번. 고구려는 남제하고 북이 모두의 사신을 보냈죠. 그리고 북주와 북제, 돌궐의 공주를 황후로 맞이하기 위해 경쟁했다. 자, 북주하고 북제는요, 뭐냐, 5호 16국 시대를 마무리했던 그 북위가 있어요. 선비족들의 척발씨가 세웠던 북위가 있는데, 이 척발씨가 이제 약간 중국화해가지고 성씨를 원씨로 바꿔요. 원씨로 바꾸고, 그 다음에, 북제하고 북주 둘 다, 북위의 황족들이 계속 그대로 황제를 계승을 하는데요. 뭐냐. 북제의 도읍은 낙양이었고, 북주의 도읍은 장안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서로 갈라진 거예요.
북위가 동위하고 서위로 갈라지고, 동위가 망해서 북제가 되고요. 서위가 망하고 북주가 돼요. 그러니까 북제하고 북주의 실질적 권력자의 아들들이 결국은 위나라를 멸망시켜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황하를 끼고 대치를 하는데, 황하를 끼고 이제 서로 대치를 하는데, 동서위로 갈라지면서, 4번에서는 이제 정답 5번, 다원적 신리 외교. 고구려 같은 경우는요, 고구려 같은 경우는 좀 중국의 남북조를 모두 다 신경을 썼어요. 그리고 북주하고 북제 둘다 선비족 출신이기 때문에 좀 뭐냐 선비족 출신이라서 그 돌궐 이그 선비족들이 이제 약간 선비족들이 한족화가 된 이후 그주 선비족들이 약간 중화된 이후 북주하고 북제가 이제 돌궐을 견제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돌궐은요, 나중에 수나라 당나라도 굉장히 꺼림칙하게 여기는 상대가 됐죠. 당나라가 발해하고 대조영이 발해를 세우는 거를 막지를 못한 이유가 있어요. 대조영이 발해를 세우는 걸 막지 못한 이유가 바로 당나라가 그때 돌궐이 세력이 너무 커지는 바람에 그 돌궐의 가한인 묵철이 너무 그 힘이 커지는 바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당나라가 이제 돌궐의 돌궐을 견제를 하느라 발해가 커지는 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5번. 가 제도는 수 시대에 처음 시행됐고, 당을 거쳐 송대 제도로 정비가 됐다. 과거 제도죠. 이거 5번 문제는 과거 제도 예비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요. 당나라 시대 때 과거 시험은 없었는데, 북송 시대 때부터는요, 과거 시험 단계가 한 단계가 추가가 돼요. 북송 시대에 추가된 과거 시험은 제일 최종 단계로 황제가 주관하는 전시가 생겨요. 문제를 황제가 내요. 그렇단 얘기예요. 그렇고 6번 돌궐도 유목민족이죠. 아, 그리고 이거 돌궐은요. 만주족 아니에요. 돌궐은요, 이제 대조영이 발해를 세울 때까지만 해도 북쪽 초원지대에서 당나라한테 위협을 가하던 세력이었는데, 결국은 당나라가 정관해치 시대가 끝난 다음에 돌궐이 좀 힘이 세졌었잖아요. 당나라가 안시성에서 고구려한테 패한 이후로 안시성에서 고구려에 패한 이후로 이제 그렇게 돌궐이 조금 힘이 세졌는데 이제 발해가 안정되고 그리고 당나라가 이게 개원해치라는 시대를 맞이를 해요. 측천무가 죽고 나서 정관해치 시대는 당태종 이세민 시대고요. 개원해치는 당나라 현종 시대예요. 그래서 당나라가 그렇게 두 번의 전성기가 있는데 현종 시대 때그 현종 시대 때 영토를 저기 서쪽까지 넓혀요.
그래서 탈라스 전투 들어봤죠? 그 탈라스에서 이슬람 세력하고 충돌을 해요. 그리고 그 탈라스 전투에서 패하면서 당나라는 더 이상 서지는 않았는데, 이때 그 탈라스 전투의 당나라 군대 지휘관이 고구려 출신의 고선지예요. 고구려계예요. 고구려계 장군이에요. 고구려계로 근데 이제 당나라에서 빈공과 시험을 보진 못했어요. 아, 빈공과인가? 왜냐면 빈공과라고 하기에는 그 고구려 유민으로 끌려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고선지는 고구려가 멸망하던 그 시점에 끌려갔던 고구려계 유민의 자손이에요. 어쨌든 그 시대의 장군으로 활약을 했다가 그 안록산 사사명의 난때 그때 활약하다가 제거돼요. 어쨌든 자 6번 문제. 여기는 비단길의 요충지를 장악했다 그래요. 아까 그 얘기에서 이제 그 넘어간 얘긴데, 참고로 돌궐은요 바로 그 당나라가 영토를 그렇게까지 넓히는, 그 중앙아시아까지 영토를 넓히는 그 시대예요. 그 돌궐은 당나라에게 쫓겨서 결국 비단 그 초원길을 해가지고 그 유럽 쪽으로 넘어오게 돼요. 서쪽으로. 그래서 돌궐은요, 돌궐, 투르크, 터키. 그래서 그 아시아 북쪽의 몽골 초원에서 살던 이 돌궐이요, 이제 몽골족한테 밀려요. 몽골족들한테 밀려가지고 그 지금 터키의 조상이 돼요. 지금 터키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터키를 형제국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터키를 형제국가라고 부르는 이유 중 하나는 그 바로 그 삼국시대 말기에 그 돌궐이었기 때문에. 그 조상 핏줄이. 그래서 형제국이라 불러. 그런데 그 왜냐면 그 유목민족하고 고구려하고 좀 관계가 있거든요. 6.25 참전, 한국전쟁 참전도 요소는 있어요. 한국전쟁 참전까지 해줬기 때문에. 어쨌든 이 돌궐이라는 부족은 애초에 고구려가요, 고구려랑 발해가 그 말갈이라는 유목민족하고 또 같이 살았잖아. 원래 고구려 같은 경우는 고구려 땅에서 사는 유목 민족들이 많았어요. 그 뿌리가 있는 거지. 그렇고요. 어쨌든 돌궐은 이제 한 서기 10세기, 11세기쯤 되면 투르크족이 돼요. 그래서 그 셀주크 투르크 왕국이라고 그 이라크 바그다드를 점령을 해요. 그 이슬람의 중심지였던 바그다드를 점령을 하고 그 영향권에 있던 예루살렘을 막아버려요. 예루살렘하고 안티오크라고 그 뭐냐 로마 제국의 그 교구가 있거든요. 로마 제국이 가톨릭을 국교를 지정한 이후에 그 가톨릭의 5대 교구가 일단은 그 가톨릭의 시초가 된 예루살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안티오크, 다마스쿠스, 그리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그 로마가 있었고,
그리고 콘스탄티노폴리스도 교구가 있어요. 그 가톨릭이 국교가 됐던 시대에는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수도였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그 동방 교구들을 다 먹어버려요.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뭐 다마스쿠스 뭐 이런 데를. 그래서 이 투르크족이 가톨릭 신자들의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방해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빌미로,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비잔틴 제국, 동로마 제국이 그 투르크족하고 전쟁을 하는데 져요. 왜냐면 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야, 동로마 제국이. 그것 때문에 그 뭐냐, 그 그리스 정교회를 이미 갈라져 있었거든요. 그리스 정교회가 로마에 있는 가톨릭 교황한테 도움을 좀 청해요. 그러니까 그 로마에 있는 그 교황, 그 우르바노 2세가 그 공의회를 열고 십자군을 결성할 것을 제안을 해요. 십자군을 결성을 했는데, 교황이 생각하고 있는 목적은 동로마의 정교회를 아예 다시 가톨릭 쪽으로 통합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야. 군사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유럽 국왕들의 군사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근데 그 일반 농민들, 기사들한테 홍보하기로는 성전이다, 하느님을 위한 성전이다, 그렇게 홍보를 해버린 거야. 그리고 농민들하고 기사들은 호구가 됐죠. 뭐 그랬다는 거. 그래서 기사 계급이 몰락을 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왕권이 강해지게 되죠. 자, 6번. 송나라하고 전쟁을 하는데 맹약을 체결해서 매년 비단, 은, 차 등의 세패를 받았다. 서하가 그 혹시 전연의 맹이라고 그 맹약이 있어요. 그는 그 거란하고 북송하고 체결한 맹약인데, 참고로 이 전연의 맹은요, 그 고려하고 거란이 그 서희가 외교 담판을 했잖아요. 그 서희의 외교 담판 그 이후에 맺어진 맹약이에요. 그러니까 거란이 제일 만만해 보이는 고려를 먼저 건드렸다가 서희의 그 말빨에 소선령이 눌려버린 거야. 그래서 오히려 고려가 강동육주 일대를 공략을 해가지고 영토를 확장하는 계기를 만들어버리죠. 근데 그이 요나라 거란 요의 성종이 그 고려한테는 외교적으로 좀한 발짝 양보를 했지만, 송나라한테는 양보를 한 발짝 하면서 고려하고의 그 맹약을 할 때보다 더큰 이득을 얻어요. 어떤 거냐면요, 그 거란이 북송을 예의상 형님으로 모시겠다. 대신에 북송이 거란한테 그 비단, 은, 차 이런 거를 줘라. 그래서 형님 나라가 신하나 동생 나라한테 공부를 바쳐. 그리고 서한은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가 신하나라가 돼주 테이니 공부를 내놔라. 신하나라한테 공부를 바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란은 고려하고 전쟁을 해버리면서 그 거란하고 고려하고의 그 외교 관계에서 거란이 이권을 많이 잃어버리죠. 거란이 이권을 많이 잃어버리고, 그 귀주대첩 이후 거란이 고려한테 까불지를 못하죠. 고려가 힘이 거란보다 세져버려 가지고. 그리고 그 여파로 거란은 나중에 힘이 약해지죠. 그래서 이 6번은요, 정답 1번. 나중에 몽골한테 망해요.
그 몽골 징기스칸한테 망해요. 물론 이 서하가 망하는 그 원정 때 징기스칸은 죽어요. 이게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그 몽골이 그 징기스칸이 그 조그만 부족들을 다 통합해서 이 몽골 제국을 선포를 하고 이제 기존의 가한에서 그 대가한으로 즉위를 해요. 황제로 즉위를 해요. 그 가한에서 황제가 되는데 그 황제가 되는데 그 그래서 이제 징기스칸이 원나라에 있는 태조가 돼요. 자, 그런데 그 이제 징기스칸이 그 금나라 여진족이 중국 북쪽에 세웠던 금나라를 공격하러 가기 전에 이 서하를 먼저 공격을 해요. 한번 공격을 해가지고 좀 약간 탐색전을 하는 거야. 모의고사. 이 서하를 공격해가지고 그 모의고사를 치러요. 근데 이 모의고사를 좀 성공적으로 치르고 나서 그 이후 금나라의 만리장성을 넘어서 북경을 초토화를 시키죠. 그래서 그 금나라 영제가 암살을 당해요. 영제가 암살당하고 그다음 이제 즉위했던 금나라 황제가 이제 징기스칸하고 강화를 맺고 그때 금나라는 그 여파로 북경에서 개봉으로 수도를 옮겨요. 북송의 옛날 수도였던 개봉으로 수도를 옮기는데 일단은 그래서 징기스칸이 금나라를 그렇게 제압을 시켜놔요. 금나라는 나중에 그 징기스칸의 아들인 오고타이 시대 때 망해요. 원 세종 시대 때 그때 망하고요. 징기스칸이 그래서 이제 금나라 정벌을 끝내고 몽골로 돌아왔는데 이제 서역 쪽으로 이제 호라즘이라는 제국이 있었어요. 중앙아시아에. 인도 북쪽에 호라즘이라는 제국이 있었는데 그 호라즘이라는 제국에 사신을 보냈는데 이 상인들하고 사절단을 보냈는데 전부 다 학살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징기스칸이 한번 진그 화를 참고 사신을 보내서 그 해명을 해라 해명을 요구를 했지만 오히려 그 모욕을 당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징기스칸이 이제 황제 후계자로 오고타이를 황태자로 삼아놓고 나서 황태자로 삼아놓고 이제 그 후계자 선정 끝내놓고 이제 호라즘 제국으로 대규모 원정을 떠나요. 군대를 아주 수십만 명을 꾸려가지고 서역 정벌을 나서가지고 나중에 징기스칸의 아들들은요, 러시아 쪽까지 가요. 지금의 카자흐스탄 있는 그쪽까지 쭉 가요. 우라이 산맥 동쪽 한 동유럽까지 가요. 그 킵차크 강국이 더갈수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더갈수 있는 시점에 나중에 오고타이 황제가 죽어가지고 그 뭐냐 쿠릴타이라는 그 황제 즉위 회의 황제 선출 회의를 하러 그 본국에 가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원정이 중단됐다 그래요. 그 시기에 고려하고 전쟁할 때도 몽골의 그 4차 침입이 짧았던 이유가 그거예요. 황제가 죽어가지고 장군들이 회의 참석을 위해서 철수를 해버린 거야.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징기스칸은 그 자기는 중앙아시아까지만 가요. 자기는 중앙아시아까지만 가고 그 이제 어차피 자기 직속 후계자가 안된 나머지 아들들 보고 야 니들은 좀더 멀리 나가봐 해놓고 그 자기랑 오고타이는 돌아와요. 오고타이하고 툴루이하고는 돌아와요. 툴루이는 어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길에 그 서아가 예전 같지 않게 좀 까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몽골이 그 우리한테 감히 까부냐 해가지고 그 이제 진군을 하는데 문제는 징기스칸이 그 중간에 말을 타다가 넘어진 거야. 그래서 그 60대의 나이에 그 말에서 떨어지는 부상이 악화가 돼가지고 그 본진 지휘는 다른 장군들한테 맡겨놓고 그 그러고 나서 뭐냐 자기 그 자기네는 그 자기 측근들은 다른 데 가서 좀 머물고 있었는데 결국 거기서 징기스칸이 죽어요. 징기스칸이 죽고 서한은 그때 망해요. 그리고 징기스칸이 죽고 나서 오고타이 황제는 본격적으로 고려하고의 전쟁을 시작하죠. 그래서 6번. 정답 1번이에요. 그냥 관련된 얘기하다가 약간 얘기가 좀 길어졌죠. 7번. 송의 유학자들은 오경보다 사서를 더 중요시했다. 대학 장구, 중용 장구. 새롭게 해석, 주석을 단 거겠죠. 그리고 논어하고 맹자에 대한 새로운 주석서로 논어 집주, 맹자 집주. 자, 7번. 그 성리학을 집대성한 그 중국의 그 주희가 있어요. 모문랜드 주희씨 말고 주희가 있어요. 그 트로피카나 생각하지 말고. 그렇고 그 그래서 이 성리학은 나중에 그 고려 말기 고려 후기에 그 조선 그 우리나라로 들어와가지고 사대부들이 이거를 연구를 많이 하게 되죠. 가나 국가의 통치 제도에 대한 설명. 자, 당나라하고 일본이에요. 당나라하고 일본인데 일단은 구품 중정제는 그 위나라 때 시작된 거고요. 정당성이 육부를 총괄했다. 이거 약간 좀 틀리기 쉬운 문제네. 삼성육부제거든요. 육부를 총괄한 거는 상서성이에요. 정당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칠도 아래에 국군리를 뒀다. 칠도 정도로 중국이 나눠질 리가 없죠. 그리고 독서 삼품과를 실시한 거는 신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 다른 거 하고 나면 5번이에요. 이게 이 8번 문제가요.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 게 2번이겠다. 왜냐면 당나라가 삼성육부제를 한건 맞거든요. 근데 육부를 총괄한 거는 상서성이에요. 상서성이 있고 중서성이 있고 문화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이제 상서성은 그 육부를 총괄하는 기관이고 그 문화성 그 문화성은 그 조선시대에 약간 의정부에 해당하는 그 곳이고 뭐냐 그 문화성의 으뜸이 문화시중이죠.
문화시종 국무총리 자리죠. 9번 동아시아 경제 상황. 상인들이 은, 인삼을 사신들 몰래 팔아 이익을 취했다. 되돌아올 때는 사신이 먼저 책문을 지나간 후에 상인들이 거리낌 없이 교역했다. 만상, 송상 등이 각지에서 활동했다. 송상은 개성이죠. 그래서 옛날에는요, 우리나라 지금 남한 자리보다 북한 자리가 상인들이 더 크게 살았어요. 개성에서 시장이 컸고 평양에서 시장이 컸어요. 9번의 정답은 4번. 니은과 리을. 그러니까 동아시아 경제 상황 이건 조금 어렵다. 왜냐면 이 동아시아 경제사 이거는 동아시아 역사 약간 전공자들도 약간 심화 과정이거든요. 이건 솔직히 하기 힘들어요. 10번. 막부의 대외 관계에 대한 설명. 10번. 막부의 대외 관계. 뭐냐. 3번. 10번. 3번. 나는 뜻밖의 풍랑으로 이 나라에 표착했소. 새롭게 수입된 막부 쇼군에게 항해에 대한 자문을 해주고 새로운 이름과 영지를 받았다고. 근데 최근 막부가 그리스도교를 탄압하는 명령을 내릴 이곳에 많은 서양인들이 불안해하고 있어. 자, 뜻밖의 풍랑으로 표착한 사람. 벨테브레 하멜, 네덜란드 사람들이죠. 왜냐면 네덜란드 사람들이 원래 제주도에 표착을 하는 그 이유가요. 이때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의 식민지를 만들어요. 네덜란드령 동인도 해가지고 네덜란드령 동인도예요. 당시 인도네시아는. 그런데 그쪽에서 그 주변으로 항해를 하다가 그쪽으로 표착할 수 있는 거야. 자, 뭐 고려 몽골 연합군의 공격을 막아낸 건이 시대가 아니죠. 그리스도교 탄압 시대면. 왜냐면 임진왜란 때 일본은 그리스도교를 탄압을 안 했거든요.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던 소서행장 있죠. 고니시 유키나가. 그 소서행장도 가톨릭 신자예요. 어쨌든 20번의 정답은 3번. 대외무역 허가하는 주인장을 발급을 했었어요. 그렇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11번 문제. 평양성을 함락시키던 저들은 어떤 조건을 내세우던가요? 가도에 있는 명예 모문용 군대에 대한 지원을 끊고 목면 등의 세패를 보내며 국경지역에서 계시를 이뤄준다면 철군한다. 자, 가도. 이때 가도가 조선 명청에 있어서 좀 약간 약간 그 가도는 원래 조선 영토에 가까운 섬인데 그쪽이 이제 명하고 청이 뭔가 항로로 쓰는 데였죠. 이 11번은요, 정답 4번이에요. 정묘호란 때 평양성이 함락이 돼요. 정묘호란 때 평양성이 함락되고, 인조가 강화도로 피난을 가죠. 강화도로 피난 가서 거기서 이제 강화를 체결을 하죠. 그렇고,
그 다음에 홍타이지가 칭제 건원을 하고 병자호란을 일으키고. 자, 12번. 아시카가 요시미스의 중재에 따라 남조의 천왕이 북조의 천왕에게 황위를 양위했다. 60년간의 대립이 종식됐다. 시호군 요시마사의 후계를 둘러싸고 교토에서 내란이 일어났다. 교토가 크게 파괴됐다. 그 도쿄가 있고 교토가 있죠. 도쿄, 교토. 12번 정답은 2번인데요. 그래서 일본 레왕조, 후기 왕조. 전기 왕조, 후기 왕조가 있어요. 그 뭐냐, 전국 시대 마무리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오사카가 본진이었죠. 자, 밑줄 친이 시기의 동아시아 문화. 그 소설 홍로몽의 한 장면인데요. 상류층이 애정관계를 줄거리로 하면서도 일상생활에 대한 섬세한 묘사와 깊이 있는 사회 비평을 담고 있다. 홍로몽? 애정관계? 옛날에 그 중국의 황제의 딸뭐 이런 드라마 있었는데. 자, 13번의 정답은 4번. 문헌의 엄격한 실정을 중시한 고전화의 발달했다. 청나라 시기죠. 자, 14번. 14번은, 자, 주작대로예요. 장안성이 영향을 받아 건설된 도시. 이곳이 수도였던 시기의 동아시아 불교. 자, 여기는, 장안성이 영향을 받아 건설된 도시라고 해요. 발해예요. 발해 상경 용천부예요. 상경 용천부. 그래서 그 14번에 3번 감진이 일본에다가 계유를 전해. 그리고 그 일본은 그때까지 뭔가 불교, 그 불교 관련해서 좀 약간 계속 전파하죠. 현장의 대당서였기는 이 상경 용천부가 세워지던 시기보다 좀앞 시기예요. 그렇고 이차돈의 순교는 저앞 시대고. 15번 가나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청 정부는 영국 정부에 상하이, 닝보, 푸저우 등의 항구에 대하여 뉴주앙, 덩저우, 따이난 등에서도 항구를 추가로 개항한다. 자, 제2차 아편전쟁이에요. 추가 항구 추가 개항이라는 거는 제2차 아편전쟁. 그렇고 제10조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항구에서 죄를 지었거나 조선국 인민에게 관계된 사건은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판한다. 일본국 관원이 심판하는 거야. 강화도 조약이죠. 다 불평등 조약이죠. 그 계속 기역은요, 이제 외국군이 북경에 주둔하는 거를 허용하게 돼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교 포교의 자유를 인정했다? 이거 좀 약간 거르고 갈게요. 그리고 디귿, 영토 할양 규정이 포함됐다. 이거 아니죠. 우리나라는 영토 할양 규정은 없었어요. 리을 운이오 사건을 계기로 체결됐다. 기역 그 그래서 15번은 정답 4번 니은과 리을이죠. 포교 자유는 이때 인정이 됐구나. 근데 조선에서는 이 가톨릭 포교의 자유가 그 외국에 의해 그 인정됐다는 거를 조선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 러시아 군함까지 그 이쪽에 와 있었는데 러시아 군함은
물러가 버려요. 이때 러시아가 연해주로에 진출하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제 러시아가 우리나라에는 안 오고 그냥 돌아가 버리니까 그 흥선 대원군이 가톨릭을 박해를 하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병인 대박해예요. 자, 16번. 가나조약 체결 사이에 있었던 사실. 양국 간의 외교 및 영사 관계 수립. 그리고 1910년 8월 22일 및그 이전에 대한 제국과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그 1910년 8월 22일. 그리고 휴전이 효력을 발생한 즉시 미국과 미국이 동맹국 남베트남의 군대는 처군 계획이 시행되길 기다리며 현재 장소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베트남 전쟁이죠? 자, 1번. 한일 외교예요. 이거는요, 대한민국이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일본하고 애교를 맺게 되죠. 경제개발 때문에 그 차관의 지원을 받게 되죠. 하여간 그렇고요. 잠깐만. 자, 그러면 16번 선택지 한번 볼까요? 유신체제 붕괴는 아니죠. 유신체제 붕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죽으면서 붕괴되죠. 김재규에 의해서. 미국과 국교 수립, 요시대고, 일본 자위대 창설, 일본 자위대는 그 앞시대,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오키나와를 반환을 받게 돼요. 요시기에. 하여간 그래서 일본이 이때 자기 위로 부대가 창설이 되죠. 자, 17번. 일본이 중국군과 무력 충돌을 일으킨 이후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를 허수아비로 내세워서 만주국을 세워요. 만주사변이에요.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인을 제치고 소수의 일본인이 중앙 정부 관리의 절반을 차지했어요. 국무원, 법원, 검찰청은 일본인 수중에 완전 장악. 이게 왠지 아세요? 이 만주 쪽에 우리나라 교포들이 많이 살고 있었거든. 그리고 일본은 국제연맹에 탈퇴해요. 일본이 그전까지 국제연맹에 가입할 수 있었던 계기는 제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동맹국 자격으로 승전국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영국하고의 동맹관계를 깨요. 국제연맹을 탈퇴를 하면서. 그래서 17번 정답 3번이에요. 18번. 중국에 있는 우리 혁명 동지들이 항일전쟁에 참가하며 조선민족전선연맹 기치하에 조선의용대를 조직한다. 김원봉이 세운 거예요, 이거. 일본군이 진주만을 공격을 해요. 조선의용대 창설 이후에. 그리고 일본국이 중국인으로부터 훔친 일체의 지역을 중화민국에 반환. 우리 새나라는 한국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한국이 자유 독립할 것을 결의한다. 카이로 선언 아니면 포츠담 선언이죠. 시계에서 17번 정답은 18번의 정답은 1번이에요. 그리고
19번. 이투친 선언의 발표 시기. 자, 광저우는 새로운 혁명 정권의 도시가 됐다. 소련의 군사 고문과 정치 고문이 광저우에 왔고, 팡푸 군관학교에서 군 간부를 양성하고 있다. 소문에 뒤를 이은 장기섭은 오늘 국민당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군벌을 타도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때 이제 군벌 타도를 위해서 그 국민당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군벌 타도를 위해서 이제 원정을 하죠. 그렇고. 그래서 시기. 5.4운동 이후에요. 5.4운동 이후 시대고요. 확실한 거는. 그리고 정답은 3번. 이때 국공합작이 체결이 됐기 때문에 중국 국민당의 그 뭐냐 군사 고문하고 정치 고문이 소련에서 오는 거예요. 국공합작이 됐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이후 국공내전이 일어나죠. 그 신간에 창립된 그 시기 때 이때쯤에 국공내전이고요. 그 중일전쟁은 다시 제2차 국공합작을 체결하고 그 목표가 중일전쟁이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1937년부터 중국은 일본에 선전포고를 해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나중에 그 이때 같이 그 뭐냐 1940년대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고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죠. 20번. 밑줄친 개혁에 대한 설명. 자, 중국 그 문화대혁명. GDP가 꾸준히 증가했다. 중국의 그 경제 개발이죠. 정답은 2번. 개성공단 조성은 우리나라 문제고. 2000년대죠, 개성공단은. 천리마운동은 북한이고, 제1차 5개년 계획은 박정희 정권이고. 자, 이렇게 동아시아사 문제들을 좀 한번 훑어봤는데요. 솔직히 몇몇 문제는요, 좀 설명 같은 거안 보면 좀 어렵기는 하겠어요. 뭐 그렇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번에 동아시아사 문제는 한 번씩 쫙 봤고, 그럼 이제 그 다음 세계사 문제를 한번 가도록 하겠어요.